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트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? 대모요. 아, 매수가는요? 7,150원에 10%. 아, 그래. 또 이것도 누가 사라고 그랬습니까, 이것도? 추천받아서 샀는데. 추천받아. 왜 신규주, 우리 MTN 여기 방송은 신규주를 누가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? 이거 방송 보고 샀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, 이게 네, 올라갔을 이렇게, 때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. 네. 근데 팔으라고 안 해서 몇 번 여쭤봤더니 갖고 있으라 해서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. 원래 이런 종목은 신규주는 웬만하면 하지 마요. 신규주는 잘 갈 땐 잘 가, 진짜. 탄력이. 근데 떨어지잖아. 이렇게 돼, 이렇게. 답이 없어. 만 원도 넘어갔었는데. 예. 네. 신규주 때는 처음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막 튀어 올라와요. 예.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잡는 거, 이거 봐봐. 올해 내리 움직이지도 않잖아요. 자잖아. 거래도 없고. 거래도 6,000주 거래가 돼요. 네. 그죠? 거래가 죽었어요. 이거 조금만 사면 상한가 만들어요, 이런 거는. 이런 거 하면 안 돼. 거래가 없는 것들, 그 다음에 신규주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알겠죠?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좀 움직임이 없잖아. 예. 조금 더 있어야 돼, 이 종목은. 그렇다고 팔지는 말고. 그래서 아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. 아니 추가 매수하면 안 되지. 거래가 없는데 저거. 거래가 없다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어. 그러니까 이 거래가 왜 중요하냐면 맛집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. A하고 B가 있어요. 근데 여기는 내가 식당에 딱 갈라 그래. 근데 여기는 사람이 쫙 줄 서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. 어디 가서 드실래요? 많은 데로 가야죠. 여기 딱 많이 있는 곳에 가야지. 왜? 사람들이 줄 많이 섰으니까 맛있어. 이거 많이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는 맛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잖아. 그럼 이 종목은 맛이 있어, 없어? 없죠. 없지. 없잖아, 이거. 장사를 하려면 네. 사람들이 많이 있어. 막 거래가 움직여야 되는데 거래가 없잖아. 맛이 없는 집이야. 네. 그럼 굳이 여기서 더 사갖고 더 기다리면 시간 낭비하잖아요. 이해되셨어요? 손절을 해야 돼요? 아니요, 손절하지 마. 그냥 갖고 있어요, 그냥. 아. 왜 손해보고 팔아? 급한 돈 아니잖아요. 예. 어차피 한 번 올라가요.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한 번 올라가. 그니까 갖고 있어요? 네. 이거 팔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. 왜? 이거 손해봐서 네. 지금 마이너스가 한 3,000원 정도, 2,500원 정도 손해잖아요. 예. 손해나서 다른 데가 또 손해보면 어떡할 거예요?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면요. 하지 말라니까 자꾸 말을 안 들어. 하지 마, 그냥. 맛이 없어, 음식이.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올라가겠어? 하지 마요, 알겠죠? 네. 갑자기 사투리 나오려고 그러네. 알겠죠? 좀 갖고 있다가 이거 5,000원 넘어가면 그때 전화 주세요. 그때가 거래 터지면 그때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사지 마요. 5,000원 넘어가면요? 네, 네. 5,000원 넘어가면 봐야 돼. 꼭 전화 네. 그때 주세요. 힘내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방송 개구리 김영구 멘트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뿡 눌러주세요. 잊지 마세요.